지난 26일 동두천시 보건소 앞 공원. 쿵떡쿵떡 떡매를 내리치는 소리와 신기한 광경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쫄깃해진 떡은 즉석에서 고소한 인절미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떡매치기 시범을 지켜보던 아이들도 당차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처음 해보는데 떡친게 무서워서 그래도 재밌었어요. 동두천 문화원이 주관한 세봄맞이 시민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이 지난 26일 보건소 앞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우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물레를 이용해 자신만의 도자기도 만들어봅니다. 같이 여기 나와서 도자기도 하고 널뛰기도 뛰니까 재밌어요. 이외에도 사군자 그리기, 가훈 써주기, 노끈 공예마당이 마련된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에는 봄을 맞아 단란한 토요일 오후를 보내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또한 행사가 무르익어갈 즈음엔 우리 전통 소리인 경기민요와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는가 하면 뻥튀기와 전통차, 복조리 기념품 등이 제공돼 이날 공원을 찾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놀이나들이 사는 멋이 나요. 한편 이날 시민들과 함께한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조상의 슬기와 얼이 배어있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